단단하게. 네. 그 자표식이 시도 현재 1승으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말파가 나왔을 땐 정글 미드 아펠리오스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분호가 비디디에게 몸비게 와 전멸 쫓아가서 키도가 이겨서 업을 낮춰 분호 네. 약간 읽었던 것 같죠 습관을 이쪽으로 나 탑쪽도 자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어 체력 만지죠 빠져있습니다 스맵 그런 콜 나왔겠네요. 이거 갱 먼저 오는 쪽이 이긴다. 네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철투라서 네. 먼저 오는 쪽이 무조건 이겨요 네. 이런 거는 네. 이거 와다 뭐 하나 어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투패 투패 변수. 이거 변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많지나거든요. 클리드도 멀진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나요? 아 이제 한 것 같은데요. 비상 비상 아 전멸 아 예 트런들이 쪼이기가 가능한가요? 예 트런들이 지금 쪼여주면 예. 일단 어 핑퐁 쪽으로 빠지면 쪽으로 스맵 막타 박자고 쳐버렸고요. 그러면 다음 플레이에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잡으면 또 모르거든요. 네. 아지도 좀 머니까. 자 이제 아지를 돕자. 어... 어, 예, 클리드. 자 그래서 게임 내쪽으로 들어가 보면. 아, 같이 탑죠, 탑죠, 탑죠. 선 예. 6렙 타이밍. 어, 예. 예. 소모전을 펼친 다음. 밀어졌고요. 밀어졌고요. 나 한 번 더. 라스칼. 빌드도 새로운 LC에 나왔어요. 토스요. 프로까지 봐요. 실크, 실크. 프로까지 봐요. 그래서 아니 이거 지금. 연달아 뻥뻥이에요 네. 갑자기. 못합니다. 아래쪽에 에이밍도 에이밍도 막 스페가 왔는데 스페가 네. 왔는데 반절검이거든요. 누가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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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절검. 공이 굉장히 무력합니다. 그쵸. 아니 이거 아 근데 이제 기둥으로 못 걸었고 룰러 좀 빠졌지. 막 잡았습니다. 한 번 더 욕심내. 셀린까지 쫓아가서 타워 안쪽인데요. 달겨라 굿바이. 네 보로 그러면 와 그래도 이거 다 자, 스맵 스맵 예 아 괴롭다. 네, 요즘 051도 나오고 막 했거든. 071도 나왔던 답인데 도와줄 사람 없나? 보노 갑니다. 스냅 기다려. 아, 스냅이 먼저 이면 다 와 못 받쳐. 이거 지금 그레이브 좀 다이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에이밍에 보노도 죽어야 300인데 보노 버텨야 돼. 아 지금 바텀이 출동했고 스패도 화들짝 뛰어오고 있고요. 에이밍이 좀 쓸어 담을 수 있나요? 이제 좋아하는 구도거든요. 그렇죠. 이거 다섯 명 다 왔었기 때문에 스패도 아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선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노림수 쫓아서 토스가 앞발진 프로 정말 한 번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프로가 계속 캐릭터 돌려주는 게 좋으니까 이제 네. 여기서 트런들리니까 해보나요? 트런들리니까 네. 너도 써라. 당당하다며! 궁 써라! 예. 궁 안 쓰냐? 예. 그래도 KT가 좀 한 번 기회 있다고 봐요. 오공이 많이 오! 야 나이스! 오늘 진짜 예. 구독권이 특패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다시 부지런히 가는 건데 근데 뭐야 그대로 멈춰딱 피했어요! 쭉 봐도 아직 궁성 세우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야 두신 두신! 자, 어 이거 역으로 역으로 에이밍 때려주면 예. 그러니까 켈린도 전멸 빠졌고 자 특패 어떻게 합니까 특패 정조준 죽었고요 특클리드 아까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또다시 반절검 불러 지금 아즈르랑 말파가 사이드에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파가 켈로 오는데요 어 쿠론 또 안 나왔어요 이거를 말파가 자, 조여지죠 말파가 그대로 빵 빵 자 방금 받았었는데 루시안 조절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구도였어요 파주기가 되나요? 가져가면 라스카를 가져가는 자 지나고 타이밍이 막차야 골 먹었어 스맵 그러면 스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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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격으로 스맵이 눈치 보다가 돌아 넘어갔어 한 번 더 아 KT가 대기 중 잭시 대기 중 체크 어 바로 쪽 아니다 서있나 보다 그냥 운명 사용들이 근데 트런들이거든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멸도 있어요 트런들이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데 맞고 버티고 말파한테 할 말도 있는데요 한타를 하겠다는 건데 아또는 운명 사용들이 썼고요 이거 너무 그 예. 바둑 군 같은 경우도 아 이거 이즈리얼 이즈리얼 민즈리얼 얘기나오는데 민즈리얼 드디어 그리고 구연패가 끝나요 이쪽도 예 카드 자, 오! 바비! 왜 이렇게 아파요? 피가 쫙 빠져요! 어, 쫙 아니, 빠져요! 네, 이즈리얼! 이즈리얼 입장에서 이즈리얼! 한 방 더! 한 방! 오, 예! 피했어, 그러면 반대쪽에서 피했어요. 예, 보노도 전멸로 피했고요. 보노가 지나고 들고 있거든요. 정교준! 약간 미나갔고요. 아, 이거 이즈리얼 쎄한데요. 룰러! 어떻게 룰러! 룰러! 한 번에 타긴 타는데? 들어가, 들어가, 바로 들어가, 바로! 네, 지금 룰러가 만화 없어요. 네! 쫓아가면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신도 많아 없으니까 여기까지 위치 체크 어 그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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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와 프로 프로와 에이밍 프로 그렇죠 나 그분 볼 수 있어 지금 그분 볼래 하나만 그분 보자 그분 보자 그분 잡았어 그분 잡았어 그 반피 버스트 버스트 3분의 1피 4분의 1피 버스트 버스트 자 시야 알아서 듣고 누가 넘어 도망 먹고 자 도망 베지컬 형이 넘어갔습니다.
와, 한 방! KT도 순간적으로 대처가 좀 늦긴 했었어요. 예. 자, 라스카를 앞장서고 있죠? 그런데 마요. 이지리언 좋아하는 구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이밍 앞장서는 이밍! 여기다! 공을 열었죠? 눌러를 갈아야죠! 쿠로! 아직은 사람이죠! 죽음의 무도 데미지 때문에 너무 아깝긴 했는데 여기 드리버한테 확실히 노리만 이제 나스카리 한번 더 돌아가면서 네. 룰러가 비디님 위험하고 룰러도 살짝 빠지면서 생존 이번에 뭔가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에이밍이 때리면 다 갑니다. 에이밍이 때리면 때문에 아니 에이밍이 때문에 사람이 녹아요. 에이밍이 더블게 이 끝이 뭘까? 시야 좋은 아웃을 갑니다. 무딩링 바로 빙지리얼 잡혀준 기발한 선수. 네 이거 네. 빨아 먹었어요. 트런들이 있을 때 탱커하기 짝이 난다라는 게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월급과 싸는데 에이밍이 아. 피가 안 빠집니다. 룰러 예. 피가 빠지죠. 아 전장의 와신 BDD까지 죽이나요? 부활합니다. 어차피 네. 아 넥서스만 때려도 되겠네요. 클리드까지 쫓아버리고 넥서스 깨면서 GG. 야 앞에 앞에 높은 너 빨리 말고 오케이 안 빨려 타워 했어 아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초반 소리 잘했어 경호의 캐릭터 경호의 잘했어요 경호의 캐릭터 오케이 꽝을 한 번도 못했죠? 다른 본인 꽝 떴어요. 본인 꽝 떴어요. 네, 그 꽝이 뜨면 안 되는데 그렇게 네. 됐거든요. 물론 그냥 자, 일요일 첫 번째 매치 KT와 젠지가 만났습니다. 분석 데스크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오늘 리라님, 폰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라 남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새채미 서석입니다. 네. 아, 폰님 이번 주 쭉 함께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좀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 많이 풀리셨나요? 처음 할 때는 이제 말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많이 적응돼가지고 편하네요. 리라님은 이제 한 시즌 선배로서 네. 폰님의 활약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와디드랑 이제 비슷한 성격의 뭔가 폰카콜라라고 이제 와카콜라를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차분하고 계속 센 사람들이 옆에 오니까 좀 묻히는 감이 없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게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의 호흡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와 젠지가 지금 맞붙고 있는 뱀픽에서 그러니까 선픽을 2주 앞에를 나눠 가졌어요. 2주가 지금 승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픽이 KT는 2주 쪽을 선호한 것 같고 그래서 뽑은 것 같고 이제 저는 미드랑 바텀 탑 라인전 상성 위주로 봤는데 미드는 저도 특패를 워낙 좋아해서 좀 아는데 아지르가 솔직히 맞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지르 픽을 하면은 완전히 안 죽으면서 잘 플레이해야 되는데 그걸 비전에서 잘 못한 것 같고 바텀 같은 경우 이제 유미나 룰루 이런 픽이 많이 나오잖아요. 확실히 유미나 룰루 없는 아펠리오스는 이지르한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이 좀 보였어요. 그렇죠. 뭐 젠지 같은 경우는 진짜 라인전만 보고 뽑은 픽 같아요. 아펠리오스라는 후반을 보는 픽이 있었지만 바드를 이제 같이 조합을 했고 이지리얼 룰루는 오히려 룰루가 이지르한테 힘을 실으면서 이지리얼이 더 파괴력 있는 모습이 보여줬고 라인전에서 전령까지 먹으면 스노우볼을 굴리는 모습이 있었으나 그냥 끝을 내지 못했고 트런들이 말파이터를 카운터치고 이지리얼이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그냥 KT가 뱀픽상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라인전의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던 탓인지 이제 젠지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젠지가 이렇게 말파이트 50이 이제 스맵 선수를 굉장히 압박하는 장면이죠. 네, 여기서 근데 잘 뺐는데 저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1대1 교환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봤는데 이걸 잘 노린 것 같아요. 이때 여기서 말파이트 숨어서 그렇죠. 이렇게 스맵 선수가 라인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이제 쿠로 선수가 탑에 텔프를 쓰면서 네. 도와주는 장면이었고 여기서 사실 미드 정글이 아지르 비디디 선수를 죽이면서 쿠로 선수가 턴이 남아서 탑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스맵 선수가 탑에 텔프를 쓰면서 쿠로 선수의 동선이 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특패는 경험치 손실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파이트가 쭉 푸시를 했고 특패랑 오공이 탑 경험치를 나눠 먹으면서 지금 탑 랩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특패는 괜찮았는데 오공 스스로 자기가 말렸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냅이 첫판이라 긴장하지 않았나. 네. 이게 사실 스냅 선수가 미드에 텔프를 쓰면서 경험치를 어느 정도 이제 분배를 했었어야 됐는데 탑에 저는 솔직히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말파이트 6렙 타이밍 때 스냅 선수가 솔킬을 당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라인전에서의 실수보다는 운영적인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스맵 선수가 마냥 라인전 못하는 스맵이 아닌 그냥 약간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젠지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굴려갔으면 승리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승패가 갈렸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정도로 굴려서는 이길 수 없다고 봤고 더 굴려야 한다. 말파이트는 솔직히 그리고 트런들이 있기 때문에 캐리가 불가능하거든요. 만약 이기려면 진짜 말파이트가 극딜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극단적으로 박수 말파 아니면 AP 말파 어떤 AP 말파 AP 말파로 손님은 계속해서 좀 픽이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특별히 젠지가 부족한 이제 말파이트는 트런들 뽑아놔서 이제 못 뽑을 거 생각해서 배를 안 한 것 같아요. 우공상대 말파이트가 많이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말파이트 뽑은 라인전을 주도권 가져왔어요. 근데 앞 보이듯이 트런들 때문에 힘을 못 쓰는 모습 많이 보였고 이제 아지르 아펠리오스가 손이 좀 짧아요. 이즈리얼이 길잖아요. 빙이 그거로서 이즈리얼한테 그냥 파이크 당하고. 룰도 없고 유미도 없고 바드는 솔직히 젠지가 바드, 아지르 그리고 뭐냐 말파이트? 네 말파이트 그런 픽들이 다 존재감이 없었다고 봐요. 리라님은 계속해서 이즈리얼 네. 진짜 포킹 잘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블루 1픽 아펠리오스와 이즈리얼 이제 선택권이 있었던 KT가 이즈리얼을 뽑았는데 이즈리얼 저희가 솔직히 안 좋게 보잖아요. 하지만 이즈리얼이 왜 나왔는지 이 장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포킹의 정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바론 버프를 먹은 이즈리얼이 포킹하기 힘들죠. 저 미니언 있으면은 쿠가 안 맞으니까 확실히 힘든데 여기서 이제 용 쪽으로 턴하면서 이즈를 잘 쫓아낸 것 같아요. 트런들 기둥 그리고 네. 이즈리얼의 포킹이 계속 조합상 계속 시너지적으로 좋았고 이즈리얼 이렇게 앞비전을 해도 말파이트가 궁을 박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런들 때문이죠. 그렇죠. 들어가면 바로 트런을 지면맞고 녹습니다. 여기서도 확실히 이즈리얼 때문에 앞으로 못 나오니까 그냥 쿠카 맞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미드를 이제 젠지가 푸시하고 그 용쪽 올 때까지 이지리얼이 이제 대시를 하면서 천천히 와야 되는데 트런들 이지리얼 조합이 젠지 쪽에서 엄청나게 큰 압박이었고 그냥 되게 KT가 용까지 쉽게 진압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팀적인 호흡이 KT가 더 잘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POG 확인해 보시죠. 저는 투패가 확실히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잘 버텼죠 진짜로. 네. 네. 야 프로 선수 시간을 벌어줬어요 KT에게.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즈리얼인데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투패입니다 이거. 저도 이제 모든 라인이 힘들었어요. 바텀에서 솔킬, 타드에서 솔킬에 나왔는데 프로 선수가 라인전 단계에서는 조금 도와줬으나 특히 1, 3일 단계에서 프로 선수를 집중 이제 견제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젠지 입장에서. 근데 프로 선수가 굉장히 잘 흘리고 이런 장면에서도 결국 네, 달러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즈리얼을 키워줬어요 투패가. 오공은 솔직히 게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봤어요. 나갔다 온 적. 근데 네. 역시 오공이 확실히 이런 한타적인 측면에서 말파이트와 비슷하게 에어본 근데 오공은 두 번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공을 진짜 라인전에서 압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던 젠지였고요. KT는 팀적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와 젠지의 두 번째 세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